안녕하세요. 성공을 꿈꾸는 주부들을 위한 주부창업 성공시대입니다. 아름다워지고 싶은 것은 아마 모든 여성들의 공통된 마음일 겁니다. 그런 여성들의 이미지를 크게 좌우하게 되는 것이 바로 헤어스타일인데요. 이런 미에 대한 여성의 마음을 아이디어로 발전시켜 창업을 하고 또 성공을 거둔 한 주부가 있다고 합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대전의 한 백화점. 이곳에 여성 부분 가발을 취급하는 매장이 있다. 매장에 들어서니 손님에게 직접 가발을 씌워주며 제품을 설명하고 있는 김영유 대표를 만날 수 있었다. 김영유 대표의 시크릿 우먼은 기존의 가발에 대한 개념을 통째로 바꿔놓은 혁신적인 부분 가발 제조업체다. 그전의 가발은 통째로 머리에 뒤집어 쓰는 형태로 탈모나 빗모에 대한 콤플렉스를 가리는 데 급급했다. 그러나 김영유 대표는 기존의 가발에 대한 개념을 부분 가발이라는 아이디어로 새롭게 부활시키며 가발에 대해 갖고 있던 부정적인 이미지들을 벗어버렸다. 여성에게 있어 아름다움이란 포기할 수 없는 영원한 가치이다. 시크릿 우먼은 바로 그러한 여성들의 아름다움을 위해 창조되었다. 학창시절 철학을 공부하고 대학원에서 교육학을 전공한 김영유 대표는 사실 사업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저 평범한 전업주부였던 그녀가 둘째를 낳고 난 뒤 한 우큼씩 빠지는 머리카락 때문에 심각한 우울증까지 겪은 뒤 마침내 자신의 컴플렉스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으로 직접 가발을 만들어 쓰기 시작한 것이 시크릿 우먼의 시작이었다. 2001년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창업자금 대출 2천만 원으로 시작한 시크릿 우먼은 2004년 대형 백화점에 입점을 시작하여 2009년 현재에는 국내 빅3 백화점에 26개 매장을 두고 있을 만큼 성장했다. 현재 부설 연구소를 포함하여 총 90명의 직원들이 일하고 있다. 나를 봐야 되겠어요? 제 비리를 공개합니다. 짠. 짠. 뒤가 이렇게 낮아요.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사람들 다 뒤를 살리고 싶고 욕구가 있거든요. 아세요? 네. 우리 동양인들은 정수리 높아 보이면 예뻐 보이는 효과 충분히 있습니다. 어때요? 저 그냥 내린 머리도. 이게 더 낫잖아요. 뒤가. 결혼을 한 30대, 40대 여성도 짧은 그 쇼커트에서 단발머리로 가지 못하는 애환을 우리 여성들은 다 압니다. 그 밥만 먹고 나면 다 머리, 손톱, 발톱하고 머리는 자라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머리를 길게 못 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못 기는 이유가 쇼커트에서 단발로 그 과정, 가는 과정을 잘 참아내지 못해요. 그럼 여성들은 맞아, 맞아, 아마 할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 대한 어려움이 뭐냐면 가장 안 예뻐요. 그리고 모습이 그 단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만 잘 견디기에는 대체품이 있었으면 좋겠다. 시크릿 우먼의 성공 포인트 하나, 발상의 전환을 이루어라. 가짜 머리는 부끄럽다는 거부감을 미를 추구하는 패션의 하나라는 개념으로 바꾼 것이 성공 전략이 됐다. 그러한 시도로 결국 콧대 높았던 백화점에서도 이제는 김 대표의 시크릿 우먼을 만날 수 있게 됐다. 고객한테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쾌적한 공간이잖아요. 근데 이 제품은 제품력보다도 그 제품력 플러스 서비스가 가미되어져야 만족도가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충분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공간인 백화점이 좋아요. 김 대표는 그저 가발을 만들어 많이 판매하는 것에 의의를 두지 않는다. 그녀가 편리한 온라인 쇼핑몰보다는 한사코 백화점 매장을 고집하는 이유도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의 피드백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물론 그렇게 하면 돈은 되겠지만 내 제품이 내 손을 떠나서 어떻게 서비스가 되어지고 만족도가 어떻게 있는지 모르는 그 상황이 두려워요. 무서워요. 알았어요.
김영희 대표의 성공 포인트 두 번째, 제조와 유통, 판매, 서비스까지 원스톱으로 일어나 하라. 처음 김영유 대표가 가발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창업 전문가들도 그녀를 말렸다고 합니다. 가발이 사양 산업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김 대표는 사양 산업이던 가발 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과연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처음에 그녀가 가발 산업에 손을 대겠다고 했을 때 사람들은 사장되어가는 산업에 뛰어드는 것은 망하는 지름길이라며 손을 내둘렀다. 그러나 그녀는 가발 산업을 단순한 제조업으로만 보지 않았다. 그녀는 가발 제조업의 유통과 서비스를 접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냈다. 그러니까 노동 지금 21세기에 그 6T 산업이 트렌드인데 무슨 제조업이냐, 제조업은 한물 갔다. 한물 갔으면 다시, 그러니까 유행이라는 것은 돌고 도는 거기 때문에 다시 오게 돼 있고, 또 한 가지는 유통 서비스는 트렌드로 오고 있다. 이게 얘는 이렇게 가고 얘는 이렇게 가고,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되면서 이거 갈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빨아도 안 갈라져요. 예, 대신에. 예, 예. 그러니까 하여튼 여기만 여기만 그러니까 여기를 이쪽으로 대줘야 돼요. 예, 예. 예, 맞아요. 그러면 훨씬 경쟁력이 그럼, 있어요. 그럼 예, 예. 가볍고. 네네. 예. 예. 그럴게요. 저는 제품 개발하면 제일 먼저 제가 써보고요. 제 직원들을 한 달 이상씩 전부 다 착용하게 합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들 뭐 우리 제품을 안 쓰고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제품을 다 쓰고 있는데, 제품을 다 착용하고 있는데 아시겠어요? 제조자들도 다 착용하게 하거든요. 무엇보다 내가 사용해서 편하고 좋은 물건이 소비자들에게도 신뢰를 받을 것이라는 생각에 김 대표는 본인은 물론이고 전 직원들에게 직접 제품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김영유 대표의 성공 포인트 셋, 직접 체험을 해본 뒤 제품을 개발하라. 이미 전 작년부터 부설연구소 설립을 해서 기술 집약을 하기 위해서 이미 정보 수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덕특구에 있는 이 기술이 집약된 IT, BT 업체들과 이미 교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가발 산업이 패션 사업으로 끝나는 이게 아니라 저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장 창출을 꿈꾸고 있어요. 할 겁니다. 김영유 대표의 시크릿 우먼은 2001년 실용신안을 등록하여 2002년에 세계 특허 출원, 2003년 우수 여성 기업 제품 수상, 2009년 현재는 의장 특허 등록된 제품이 무려 40여 개이다. 누구도 그 가능성을 믿지 않았지만 그곳에서 그녀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했다. 김영희 대표의 성공 포인트 넷, 단순 제조 품목을 신기술 패션 제품으로 업그레이드하라. 김영유 대표는 2007년 벤처기업 인증을 받았습니다. 벤처기업이 되면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사업을 할 때 유리한 점이 많은데요. 그렇다면 이 벤처기업 인증은 어떤 것이 필요하고 또 어떤 과정을 통해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벤처기업이란 다른 기업에 비해 기술성이나 성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정부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을 말한다. 이러한 벤처기업이 모두 같은 것은 아니다. 각 기업의 특징에 따라 벤처캐피탈 투자기업, 연구개발 투자기업, 특허기술개발기업, 신기술개발기업 등이 있다. 벤처기업으로 지정되면 정부로부터 다양한 지원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영유 대표의 사무실에는 아직도 초창기 고객들의 정보를 고스란히 가지고 있다. 신제품에 대한 해답도 모두 이러한 고객들의 정보에서 얻는다. 버리기 쉬운 고객 정보 있죠. 초창기 때 그 고객 정보 하나도 놓치지 않고 지금 고객 관리할 수 있는 요인이 되고요. 두 번째는 지금 기업을 운영하는 그 모든 그 영업 관리 자료들이 2, 3년 정도 축적이 돼야 그 자료가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영업 관리하는데 그 이 불황에도 안전하게 영업 관리를 하는데 좋은 정보원이 되고 있거든요.
이러한 김 대표의 철저한 고객 관리는 마침내 성공한 벤처기업으로 이끄는 힘이 됐다. 창업을 한 분들이 늘 겪게 되는 문제는 바로 돈, 자금의 문제일 겁니다. 특히 주부들이 창업하는 경우에는 아무리 소자본이라도 운영자금, 또 창업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데요. 김영희 대표 역시 그 어려움에 부딪혔습니다. 그렇다면 김 대표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캠의 특징들이 보이시나요? 캠의 특징들이 뭔가요? 그냥 이 똑같은 제품도 이렇게 발전을 했습니다. 이 캡이 이렇게 된 이유는 여기 연결 부위가 희끔희끔한 거에 보여서 그렇지 않게 만들어놨고 그렇게 해놨더니 여기 연결 부위 모발의 섞임 효과를 위해서 막상 창업에 대한 결심을 했지만 자금을 마련할 수 없었던 김 대표는 집에서 만든 가발을 들고 창업경진대회에 출전했다. 분명히 잘 될 거란 자신이 있었다. 그녀는 절망하지 않고 다시 2001년 가발 제조 기술로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창업자금을 신청했다. 그녀는 사업계획서를 제작성하여 다시 도전. 결국 2천만 원의 지원금을 확보하게 된다. 형식에 그렇게 철저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진실로 이 사업을 하고 싶은 그 마음을 압니다. 그래서 김 사장님 너무 절절하게 하고 싶어 해서 기준이 좀 안 됐지만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 자금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2천만 원은 가지고 웹사이트 만들고 시제품 만들고 패키지 만들고 특허 내고 이렇게 지원받은 2천만 원은 홈페이지, 샘플, 패키지 제작 비용으로 3개월 만에 전부 소진. 그러나 매출은 제로. 그녀는 다시 한번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창업자금을 신청하여 5천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창업을 계획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면 소상공인 지원센터,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중소기업진흥공단, 여성 가장 창업 자금 지원, 서울시 마이크로 크레딧, 중소기업청 등 여러 창업 자금 지원 단체들로부터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면 문제점들은 끊임없이 터져나오기 마련인데요. 그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면서 그렇게 김영희 대표는 능력을 키워갔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명품을 만들기 위해 그녀가 세운 전략은 바로 고급 브랜드화였습니다. 진실한 기업 제품이 태어나게 된 진실한 히스토리, 그 다음에 그 제품력, 그 다음에 그거를 만든 사람, 고안한 사람의 정신, 이런 것들이 합쳐진 게 브랜드가 아닐까,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을 해봅니다. 용도를 말을 해주면 그들은 이 아크릴이라고 제작할 수 있는 기술력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잖아요. 현암 아크릴이라고. 답을 주지 말고 용도와 목적만 주면 그들이 해줄 것 같은데 저는 이거 이 상태로 가면 부피가 매장에 이거 다섯 개만 갔다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조립형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걸 조립형으로 해달라고 그러세요. 끊임없이 문제를 만들어내세요. 그 문제를 만들어내시고 그걸 해결해 보라고 기대를 하시니까 문제를 푸는 능력이 자꾸 느는 거죠. 김영유 대표의 마지막 성공 포인트, 제품을 명품 브랜드로 고급화시켜라. 그저 콤플렉스를 가리기에 급급한 물건이었던 가발을 고급화된 브랜드로 차별화하고자 했던 그녀의 생각은 적중했다. 신제품 개발의 디자인 시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서울 사무소로 이동하는 김영유 대표. 고급화 전략이야말로 가발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쇄신하고 사람들이 가발을 하나의 패션 아이템으로 선호하게 된 가장 큰 요인이 됐다. 제가 그럼 싱크대 짜다 갖다 놨다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백화점 인테리어 사이가 뭐 적재적소 조명이 들어가셔서 고급스러웠고 분위기. 제가 그랬어요. 동네 다방하고 카페가 어떻게 다른 줄 아느냐. 고급하고 고급스럽지 않아. 왜 그럴까? 조명들이 다. 이러한 브랜드 고급화 전략은 단순히 제품에 대한 이미지뿐만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매장의 인테리어 하나까지 세심하게 신경 써야 한다. 김영유 대표의 성공 전략 포인트 첫째,
가짜 머리는 부끄럽다는 거부감을 미를 추구하는 패션의 하나라는 개념으로 바꾼다. 두 번째, 제조부터 유통, 판매, 서비스까지 한 번에 전달할 수 있도록 일원화를 이뤄라. 세 번째 포인트, 개발한 제품은 직접 사용해보고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도록 하라. 네 번째, 단순하고 흔한 것에서 새로운 것으로 업그레이드하라. 마지막 다섯 번째, 제품의 고급화로 차별점을 두어라. 한 명. 근데 남들은 제가 직원이 한 10명 이상쯤 되는 줄 알았어요. 한 명 있었어요. 저 외에 한 명. 한 명하고 거의 일곱, 여덟 명, 10명이 할 수 있는 일을 했어요. 근데 해지더라고요. 지금 하라고 하면 못할 것 같아요. 김영유 대표는 창업하려는 주부들에게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또 실패를 이기는 과정을 즐겨라. 실패를 이겨나가는 자신을 존중할 수 있는 마음. 그것이 창업 성공의 핵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주부 창업 성공 시대, 우리 주부들의 성공을 기원하면서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